자,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우리가 도면에서 심벌기호, 그림기호를 갖다 그려보라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콘센트잖아, 콘센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센트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벽에, 우리 가정용 집에 붙어 있는 콘센트 보면은 그 벽에 동그랗게 돼 있죠, 콘센트가. 뭐, 콘센트가 뭐 하는 건지 알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구멍이 2개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콘센트 기호는 그 콘센트 모양 그대로 따본 거야. 도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콘센트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콘센트를 용도별로 다섯 가지 용도별로 구분해서 그리라는 얘기야. 자, 그럼 벽 붙임은요. 벽 붙임은 뭐예요? 이런 벽 같은 데다가 벽 같은 데 콘센트를 갖다가 이렇게 부착하는 거잖아. 우리가 콘센트를 갖다가 이제 공중에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쓰질 않잖아요. 벽 붙이, 벽에다가 아예 고정시켜놨다 하면은 우리가 콘센트를 갖다가 벽 붙이에 쓸 때는 일단 콘센트 그림 그려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벽에 붙이니까 한쪽 벽에 붙인다 해서 이렇게 사선을 긋고 나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새까맣게 칠하는 거죠. 그럼 이게 벽 붙이 콘센트가 되는 거죠. 이제 벽에 붙였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콘센트를 갖다가 이렇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여기 벽에 붙였으니까 상하로 이렇게 구멍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게 벽 붙이용 콘센트. 그 다음에 천장에 부착하는 경우는 천장에 붙였다고 보세요. 여기 천장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천장에다 붙이면 우리가 천장에다 콘센트 붙여놔서 이렇게 정면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가 바닥에 둘러넣어서 천장에 붙어 있는 콘센트를 갖다 들여다보면 아까 그렸던 모양 그대로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바닥에서 천장에 붙어 있는 콘센트를 갖다 이렇게 우리가 누워서 쳐다봤다 생각하면 연상하면 콘센트가 이렇게 그대로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장에 부착하는 경우는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닥에 붙이는 경우는요. 바닥에 붙였다는 얘기죠. 그럼 바닥에 붙이면은, 바닥에 붙이면 사실 이 바닥에 붙였을 때 우리가 쳐다보면 천장에 붙은 거랑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바닥에 부착한 경우를 갖다가 보이는 자체가 천장에 붙여있는 거하고 똑같이 보인다 해서 이렇게 그리면 천장에 붙어있는지 바닥에 붙어있는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편의상,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형에서 바닥에 붙였다. 이게 이제 바닥 표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심벌기호를 이렇게 하자. 그러면 바닥에 부착한 경우는 밑에다가 삼각형에서 이렇게 새까맣게 칠해주면은 천장에 부착한 경우하고 좀 구분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도면 이런 심벌은요,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방법을 택한다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방수형은요. 방수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수형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욕실 같은데 화장실 같은 방수형 보면 방수형 콘센트를 갖다가 우리가 이게 뭐 그냥 이게 왔다 갔다 하게 설치하지 않거든요. 벽에 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수형은 벽 붙이 콘센트처럼 일단 벽에 고정시키는 거는 기본이죠. 네. 방수형 콘센트를 갖다가 우리가 고정 안 시키고 그냥 움직이면서 쓰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벽에 붙였을 때의 그림 그대로 일단 그려놓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벽 붙이형 콘센트하고 구분이 안 가죠. 근데 얘는 방수형이잖아. 방수형은 위에서 화장실 같은데 아니면 목욕탕 같은데 콘센트 있는데 거기 물이 스며들면 습기가 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조 자체가 물이 흡수하지 못하도록 아마 여러분들 화장실 보시면은 콘센트가 있을까 이렇게. 그래서 화장실 보면 뭐 이게 콘센트 두 개짜리 이렇게 있죠.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거실 같은 데는 이게 그냥 이렇게 뚜껑 없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화장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화장실 유심히 보세요. 그럼 여기 뭐가 있으면 뚜껑이 달려 있어 이렇게. 커버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때는 이 콘센트 있으면 요 하얀 그 플라스틱 커버가 닫혀 있는 거지. 그랬다가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게 뚜껑 열고 나서 뭐 드라이기라든가 다른 뭐 비데 같은 거 꽂고 나서 사용하고 이제 뚜껑을 또 보면 코드가 이렇게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뚜껑을 닫으면은 이제 물이 스며들지 않는 거죠. 그런 형태가 우리가 방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욕실 같은데 쓰는 게 바로 방수형 콘센트라는 얘기지. 근데 방수형 콘센트 얘가 벽 붙이하고도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방수라는 게 영어로 워터프룹이죠. 그죠? 예, 그래서 방수 워터프룹 약자 따서 워터프룹이라고 해서 이렇게 방수란 표시를 해주는 거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거는 2구형이죠. 2구형은 무슨 뜻이야? 2구형도 우리가 좀 전에 그린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콘센트 그려주면 돼. 그 다음에 어차피 2구형도 벽에 붙여버리거든요. 2구형. 그 다음에 콘센트 그리면 되겠죠. 근데 이거 하면은 또 얘하고 또 구분이 안 되죠. 2구형이란 게 무슨 뜻이야? 2구형이란 게 좀 전에 그려봤듯이 우리가 콘센트가 하나짜리가 있지만은 요게 벽에 붙였을 때 이게 콘센트 본체면은 벽에 붙였을 때 여기에도 콘센트 있고 또 여기에도 콘센트 있잖아요. 2구짜리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 3구짜리도 있죠. 그죠? 그래서 2구라는 게 콘센트가 두 조란 뜻이죠. 그랬을 때 2구는 여기다가 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2라는 거 쓰는 거죠. 이렇게 2구.
아시겠죠? 두 개짜리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콘센트 심벌은 기본적인 콘센트 심벌은 이거죠. 표준이. 근데 벽에 붙였든 벽에 붙였단 표시해주고 바닥에 붙였건 바닥에 붙였단 표시해주고 방수인 깎는 WP라는 방수란 표시를 해주고 2구짜리면 여기다 2라고 해서 두 개짜리라는 걸 표시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면에서 구분해야죠. 그래야 이 전기공사는 시공자가 어떻게 공사를 하라는지를 갖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공사를 하라는 얘기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도면에다가 그렇게 구분하게 돼 있어요.